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정말 숫자가 영 아니네요. 몸 상태가 이상하게 계속 안 좋네요. 그래서 텐션이 조금 낮더라도 이번 주 날짜로 올라가는 애들은 아마 텐션이 별로일 거예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역으로 이해하고 봐주세요. 어디 보자. 세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4001 이제 달성하면 스테이지 여기 열리죠. 이제 오늘은 무한의 탑 돌려놓을까요? 돌려놓고 이번 주에 몸 상태가 별로라. 이번 주에 뭐 있었나? 재밌는 게임 뉴스나. 이번 주에 뭐 재밌는 게임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 있긴 할 텐데, 그럼 못 찾겠네. 게임 릴리즈. 어디 보자. 재밌는 게임이 뭐가 나올까요? 이제 3월달이잖아요. 어제 3.1절이었고요. 어디 보자. 3월달에. 응? 이게 뭐죠? 3월이 죽인 거예요? 응? 뭐지? 어? 뭐, 3월이 왜두번 나오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킹덤 이거 뭐냐? PC랑 안드로이드로 같이 나오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콘솔 쪽으로 한번 잘 뭔가 새로운 거 도전하셔도 되게 재밌게 하실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게 뭐야? 포켓몬, 뭐야, 새로운 것들, 뭐, 업데이트이고, 컨텐츠 업데이트이고, 대부분이, 뭐냐, 모바일 쪽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큰 게,
이거 아마 레이드 업데이트일 거고, 이벤트인가 이게? 그럴 거고, 하나는 그거 트레이딩 카드 디지털 버전. 이제 포켓몬 카드 배틀을 모바일에서 할수 있다. 아마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외전격인 작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리메이크 작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외전, 레전드 쪽 시리즈일 것 같다 그러고,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네,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그리고, 헤럴드 보면서 느낀 게 있을 거예요. 네, 헤럴드 잘 나가는 거 보면서 느낀 게 있겠죠. 물론 자기들도 잘 나가지만, 느낀 게 있을 거예요. 뭐 있겠죠. 그러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 또 가다가, 이제, 8일이 되면, 아, 이거 나오는 날 저희한테 주는 거네요. 신기하네. 게임이 왜 나오자마자 무료로 풀리지? 또 8일이 되면 요 게임이 나옵니다. 일단 지금은 뭐 일단 정확한 그 게임 나오고 리뷰가 이제 떠야 알겠지만, 그 체험판을 해보신 분들에 의하면 갓겜이 맞다. 이 유니콘 오버로드는 갓겜이다. 이 바닐라 웨어 사람들이 오우거 배틀 정신적 후속작을 아주 잘 만들어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PC에 안 나오는 게 아쉽네요.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데다 나왔는데 PC로만 안 나오는 것도 웃기긴 한데, 바닐라 웨어 애들이 원래 PC로 잘안 내는 걸로 유명했던 걸로 아는데, 아닌가?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벌써 나왔어요? 오, 신기하네요. 3월달은 보고 있던 게 아마 제가 보고 있던 건 저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딴딴딴. 아, 요거 할 만할 것 같긴 하던데. 네, 이제 쉬운 자동화랑 나를 도와주는 것들이 없으면, 혼자 게임하는 것 같은 분위기면은 별로죠. 이제는 뭐 물론 그것만의 매력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아, 요게 나와요. 이 포켓몬 트레이딩 카드 게임, 요게 나와요. 저것도 3월달에 나오는구나. 아, 드래곤스 도그마 2도 3월달에 나오고, 프린세스 피치 쇼타임도 3월달에 나오고, 일단 3월달에 나오는 것들이 있구나. 아니, 더 재밌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것만 보고는 몰라가지고.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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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모로 했던 애들도 좀 보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는 애들. 3월에 나온다고 했었던 애들. 그래가지고 이제 Q1. 이번에 나왔어야 됐던 애들. 아직 모르죠. 깜짝하고 나타날지. 이미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포켓몬 트레이딩 카드는 금방 됐네요. 어디 보자. 너무 갑자기 팍 스킵해버리는데. 스킵하면 스킵하는 대로. 4월 달에도 제가 기다리는 작품이 있죠. 백영웅전. 요거 왜는 헬라블레이드. 샌드랜드, 매너로드. 딴딴딴. 데이브 더 다이버는 이거 패키지 판다던데? 스위치 패키지를 판다 그랬나? 무슨 패키지 버전 판다 그랬는데? 피지컬 버전. 패키지 버전 맞나? 피지컬 버전. 4월달까지 밖에 몰라요. 3월에 하나, 4월에 하나, 그냥 제가, 그냥 재밌을 것 같은 게임, 기대하는 게임. 뭐두 개만 기억하고 있어서, 나머지는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이놈의 건강이 문제네, 건강이. 건강해야 되는데, 사람이. 건강을 해야 돈도 벌고, 놀기도 잘 놀고, 쉴 때도 잘쉴 텐데, 힘드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 커튼 좀 치고 올게요. 원래는 오늘 막 이것저것 했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심지어 오늘 처리해야 될 일도 있었는데 내일로 다 밀리죠. 결국 내일도 밀린다는 거죠. 운동도 못했고 브롤스타즈도 아마 시간 엄청 밀렸을 텐데 오늘 접속을 못해서.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다 밀리더라고요. 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도 너무 느리고 정말 느리게 느리게 진행을 해서
지금 4월 달에 4월 달에 좀 바빠질 예정이라서, 원래는 2, 3주 세이브 이제 잘 해가지고, 아니면 한달 해가지고 세이브 영상이 남으면, 저 하루에 두세 개씩 뭐, 두개 정도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안될것 같아요. 4월 달에 잘못하면, 4월달 내내는 아니더라도 한 주에서 2주 정도? 한 주에서 2주? 짧으면 며칠인데 길면 이제 2주까지 뭐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어가지고 일이 좀 바빠져가지고 회사 일이 좀 바빠져서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 될것 같아. 대신 그래도 매일 하루에 세이브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아마 3월 달에도 이제 세이브 해놓을 거니까. 가지고 아프지만 않으면 이렇게 3월 달에 많이 아프지만 않으면 세이브 분들이 잘 세이브 돼서 4월 달까지 잘갈 거예요. 그러고 이제 딱 해가지고 5월 달서부터 이제 제대로. 근데 문제는 아, 이게. 4월달. 4월달에 말이 계속 하다가 끊기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월 달에. 짧으면. 길면. 2주? 한 3주? 3주? 잘못하면 3주예요. 잘못하면 3주. 회사 일이 바빠질 수 있어. 그리고 그 뒤로도 5월에서 5월이랑 이번 연도는 그래서 그냥 세이브 계속해서 바빠서 맞나요? 띄어쓰기가 맞네. 원래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원래 계획은 5주 세이브 하면 나머진 하루에 2개 정도 올릴 생각이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X죠? 이 계획은
무산됐죠. 요렇게 아마 갈 거예요. 그냥 세이브 계속해서 할수 있는 날은 이제 게임 못하는 날들 그날들도 이제 영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쭉쭉쭉쭉쭉쭉 가는 거죠.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는 계속 될 거다. 이걸 왜 움직였지? 움직일 필요는 없었는데. 크게 변하는 건 없는데, 아마 이제, 몇 시에요? 이게 뭐였죠? 치명타 확률. 14위, 14위, 14등. 280점. 21분이 갑자기 치고 오진 않겠죠? 20등 안에만 들면은 많은 얻어가는 거라서. 안 되나? 될것 같은데? 그만 꼭 써야 되나, 지금? 이게 가끔 얘가 안 죽어요. 그런 상황을 만들면 될것 같은데, 이게. 아까보다 더. 아까보다 더 못했죠? 되는 건가? 그게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보통 얘가 죽는데 이번엔 안 죽었다. 과연
안 돼. 살짝 뭔가 아쉬운데. 살짝 아쉽죠. 될것 같은데 안 되네. 회복 못하게 하는 애 있었는데 기술이 더 치명타 꽂으라고 얘들아 치명타를 꽂아야지 1%더 깎은 것 같은데 안 되네요. 자, 그리고 지금 바뀌었으면 가야죠. 이 정도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확률 게임이라. 매번 할 때마다 달라요. 왜다 능력치를 올렸는데 더 못하지?
이상하네요. 분명 능력치 올렸는데, 또 못해요. 이게 맞나? 에이스랑 린이 없는데? 방금 조은이었죠. 나 저기서 나와줘야 되는데, 애들. 연이 나왔고요, 하나. 전화와줘야 돼. 연이 한 10명만.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좀 지나면 아마 돌파를 할수 있을 거예요.
지금 돌파를 못 해가지고. 아니, 정수 연구를 다한 게 아니거든요? 옛날 거 돌아가서 해야 되나? 많이 다 했구나. 결국엔 다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 확실히 내실을 다져서 강해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특성을 거의 다 찍었어. 뮤티는 완전 찍었고, 얘네도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좀 있으면 아니다. 며칠. 일주일 넘게 걸리겠는데? 1, 2주? 어쨌든, 1, 2주면은, 이건 아마 다 찍을 거라서. 기세단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더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는 소리는, 아, 이, 다 찍으면, 뭐가 있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뉴스에서 뉴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졸립대요. 항상 졸립긴 한데 오늘은 아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졸린 것 같아요. 뭐가 뭐 이건가? 아닌데. 뭐지? 뭐가 뜬 거지? 방어를 좀 봐야 되겠네요. 소리를 끄고, 소리 꺼진 거거든요. 소리를 끄고, 광고를 좀 봐야 되겠네요. 회사 일이 4월 달에 며칠만 바빠야 되는데, 저도 지금 정확한 걸 몰라가지고. 4월 달에 며칠만 살짝 바쁘고, 그리고 그 뒤는 이제 안 바쁘면 딱인데.
이겨봐야죠. 이겨봐야죠. 일단은 지금 몸이 좀 나아지는 게. 내일이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아마도. 이번 주는 계속 좀안 좋았는데, 내일이면 좋지 않을까. 좋아야죠. 몸은 항상 건강해야죠. 저 뭐야, 머리가 안 돌아가네 오늘. 원래 이번 주할 얘기 많았는데. 이번 주할 얘기 많았는데, 그러니까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네. 아, 파이널 판타지 리버스였나? 세븐? 역대급 점수, 점수 받았더라고요. 이제 할 얘기도 없고 몸 상태도 안 좋으니까. 때나는 이번에는 그냥 뭐 이렇게 보내주는 걸로. 다음 주나 뭐 나중에 또 상태 좋고는 할 얘기 많을 때 때나를 또 브링 아웃 해보죠. 오늘은 영 아니네. 좀 이따가 바로 이어서 브루스타즈 해야 되는데 할수 있나? 일단은 뭐 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되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